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4장입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아기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며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 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갖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 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제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두 번째 음모를 꾸밉니다. 형들의 마음을 확인한 요셉은 이제 그들을 진심으로 용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은잔과 돈을 곡식 자루에 몰래 넣어놓고 그것을 그들이 훔쳤다고 누명을 씌웁니다. 특별히 베냐민의 자루에 넣어놓고 그를 도둑으로 지목합니다. 요셉은 막내 동생인 베냐민에 대한 형들의 태도를 보려고 했던 것이죠. 요셉이 기대했던 대로 형들은 변해 있었습니다. 베냐민과 서로를 위한 모습이 과거와는 달라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과연 바뀔까요? 그 사람의 나쁜 성격은 하나님도 못해봐 하고 우리는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바뀐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붙잡고 기도할 말씀은 44장 16절 말씀입니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야곱의 넷째 아들인 유다는 확실히 변하였습니다. 지난 창세기 38장에서 보았듯이 유다는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 세속적 가치관에 빠져 살았는데 아들들이 죽고 며느리와 동침하는 수치를 당한 후에 그는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과 태도는 과거에 요셉을 미워하여 노예로 팔아버렸던 그때의 모습과 확실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사람은 마음이 먼저 변할까요? 아니면 행동이 먼저 변할까요? 마음이 변하여서 행동이 바뀌는 것일까요? 아니면 행동하다가 보니 마음이 바뀌는 것일까요? 다양한 의견이 있으실 텐데요. 제 생각은 행동이 먼저 변하고 나중에 마음이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술집 가던 발걸음이 교회로 향하고 욕하던 입이 찬양과 기도를 하게 되고 싸우고 사고치던 사람이 봉사하고 섬기는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종교가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습관도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속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더 깊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세상에서 행하던 욕심으로 종교라는 겉옷만 바꿔 입고 교회 안에서 열심을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추구하던 이기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며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목회하다가 그것이 들통난 사람들을 우리는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우리의 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지 않는 한 우리의 종교적인 행동이 정말 주인이 바뀐 행동인지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목사인 저는 교회가 직장이고 설교하고 섬기는 일이 제 직업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목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직장인 교회에서 직업적 습관에 따라 그렇게 일하고 살고 있는데 목회하고 사역하는 제 안에 이기심과 미움, 악한 마음이 여전히 있음을 깨닫고 깜짝 놀란 적이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고 그 마음으로 설교도 하고 상담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런 제 자신을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는 이중인격자이고 위선자이니까 목회를 그만두고 교회를 떠나서 마음이 바뀔 때까지 기도원이나 수도원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직 완전하지 않지만 나의 위선적이고 연약한 모습을 용납해 주시고 나를 성령으로 변화시켜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다시 기도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마음의 변화를 기대하며 계속 행동해야 합니다. 그러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의 마음을 변하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힘과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그 변화를 이루어 주십니다. 요셉의 형들은 죄책감으로 괴로워하면서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변화된 우리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직 주님 보시기에 부족하지만 이 부족함을 느끼는 목마름을 주님이 기뻐하신다 믿습니다. 우리의 바뀐 행동처럼 우리의 마음도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붙잡고 기도할 말씀은 44장 33절로 34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저는 복음의 핵심 내용 중에 하나가 대속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내 의와 능력으로 내가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이의 희생과 중보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고 생명을 얻는 원리가 그것입니다. 대속의 은혜를 잘 설명한 재미있는 우화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갔더니 사람들이 마침 밥을 먹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숟가락이 너무 길어서 혼자서는 그 숟가락에 밥이 입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또 젓가락은 손등에 나란히 붙어 있어서 잡을 수도 없었고요. 그래서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밥을 못 먹어서 삐쩍 말라 있었고 그래서 서로 원망하며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곳이 지옥인 이유입니다. 이번엔 천국을 갔습니다. 천국도 숟가락이 너무 길고 젓가락이 손등에 붙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지옥에 있는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기다란 숟가락으로 밥을 퍼서 앞사람을 먹여주는 것입니다. 또 앞사람은 반대로 밥을 퍼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고마워하고 사랑이 가득한 모습으로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곳이 천국인 이유입니다. 저는 이 우화가 천국은 서로 나누고 섬기는 곳이라는 그런 교훈 정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는 상대방의 생명을 내가 살려주고 그들의 문제를 대신 책임져주는 대속의 은혜가 있는 곳이 바로 천국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생명의 문제를 내 노력과 의로 해결하려는 곳이 그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다스림이 없고 인간의 높은 의와 자만심 그리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교만과 미움만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해 천국은 다른 이들 때문에 내 생명이 살아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은 감사와 겸손,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사랑과 기쁨만 가득합니다. 저는 사랑부 사역을 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그곳에는 자신의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친구들과 그들을 아무 조건 없이 돕고 섬기려는 이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곳에서
천국의 모습을 볼 때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삶을 살아가고 다른 이들을 도우면서 삶의 의미를 찾고 그래서 서로에게 고마워하고 조건 없이 사랑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소유가 아닌 그 존재 자체를 기뻐하게 되니 그 안에서 예수님의 겸손과 사랑을 배우는 것입니다. 물론 장성한 성인들은 독립적인 삶을 목표로 해야 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완전 독립은 없습니다. 가정과 학교, 사회에서 우리는 모두 서로를 돕고 섬기며 살아가고 그것을 배우고 인정하는 만큼 천국의 기쁨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천상천하 유아독존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지옥은 자신의 생명을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혼자 노력하고 자신을 믿고 높이던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세 분 하나님이 서로를 높이시고 서로를 의지하고 서로를 자신처럼 사랑하여 하나가 되신 분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혼자 하고 혼자 높임을 받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때부터 사탄의 특징인 경쟁과 질투와 욕심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채움받고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대신 채워주면 우리는 서로 감사하고 서로를 귀하게 인정하는 천국 같은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 애굽의 총리인 요셉에게 베냐민을 대신해서 종이 되겠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모든 죄의 대가를 대신 책임지겠다고 말하고 아버지에게도 해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말합니다. 유다는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대속의 삶을 결단하였던 것입니다. 그가 과거 고난과 수치의 시간을 통과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후 일어난 변화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가 메시아 족보의 조상이 된 것도 이런 그의 변화와도 무관하지 않다고 싶습니다. 유다의 고백은 예수께서 행하신 십자가의 삶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3장 14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의 삶은 철저히 다른 이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고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른 이들의 발을 씻겨주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할 때 내가 있는 곳을 천국으로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천국을 경험하며 살고 싶으십니까? 오늘 내가 만나는 이웃과 형제들을 위해서 하루를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원하는 것을 그가 기뻐하는 방법으로 그를 위해서 해주세요. 그의 연약함을 대신 담당해주고 대신 수고해주세요. 그러면 그곳이 천국으로 바뀔 것입니다. 이러한 대속의 삶이 우리의 일상을 천국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두 번에 나눠서 다음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더디고 아직 부족하지만 성령님이 내 마음도 변화시킬 것을 믿습니다. 복음 안에서 나는 변한다는 믿음으로 그렇게 여기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직 변화가 더디고 아직도 주님 아버지 저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왠지 아직도 예수님 닮은 삶이 아닐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여,
변화시키겠다는 주의 그 말씀을, 그 약속을 우리로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삶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 여전히 같이 동일하게 주님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섬기며 나누는 삶을 살 때 우리의 마음도 예수님 닮은 삶으로 겸손하게 사랑하며 나누며 희생하며 대속하는 삶을 사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바꿔줄 줄 믿사옵나이다. 우리 안에 그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복음 안에서 나는 변한다는 이 믿음으로, 복음 안에서 나는 변한다는 이 믿음과 이 확신으로 그렇게 나를 여기고 그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눈으로 형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기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의 놀라운 능력과 충만한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안에 주님으로 인해서 변화되는 천국 같은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 대속의 은혜로 내가 살고 있으니 나도 다른 이들에게 생명을 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의 연약함을 대신 짊어지고 짐을 서로 지며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오 주여, 우리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의로 내가 구원받고 내가 산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다른 사람의 섬김으로, 다른 이들의 중보로 내가 살았습니다. 그 대속의 은혜로 내가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서로 짐을 서로 나눠지고 형제 연약함을 담당하는 곳, 형제의 문제를 내가 책임지는 곳, 형제의 생명을 내가 살리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것이 바로 천국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 대속의 은혜와 이 대속의 능력과 대속의 사랑이 우리의 삶마다, 우리의 모든 곳곳마다 이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다른 이들의 생명을, 나도 다른 이들의 생명을 살려주는, 그들의 연약함을 책임져주는, 그들의 아버지 부족함을 아버지 주 담당해주는 그런 삶을 살아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 땅을 천국으로, 이 땅을 당신의 다스리심이 통치하는 나라로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이 이 땅을 그렇게 바꾸시고 구원을 싸우니 우리 안에 그 믿음과 그 능력과 그 섬김과 그 사랑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주여 아버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아버지 이웃을 위해서 나의 삶을 드리는 대속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 가정이, 우리 학교가, 우리 직장이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아버지 삼위 하나님의 섬김과 겸손처럼 우리가 주여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만들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 믿음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놀라운 기름 부으심을,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여 아버지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